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글담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오지혜님이 지으신 오늘의 좋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작가는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고 직장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창작자로서 독립 출판물 두 번째 퇴사를 첫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잘하기보다 즐겁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지금의 나로 행복하기를 꿈꾸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쓰고 그리며 나이 드는 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또한 행복을 위해 대단한 결심을 세우고 좋음을 위해 인생을 건 모험을 하는 얘기 책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 소소할지라도 오늘의 좋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의 일상 에세이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루지 않아도 좋을 꿈.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꿈이 없어 고민이라는 직장인의 사연에 진행자가 이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다. 대부분 꿈 없이 살아요.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되짚어보면 꿈 같기는 어린 날의 놀이였던 것 같다. 어른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조그맣던 시절, 아주 먼 훗날을 직업으로 남아 그려보는 놀이. 크면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 나는 피아니스트. 어릴 적 동네에 유치원이 없어 미술학원에서 연필을 잡았던 나는 당연한 듯 화가라고 꿈을 적어댔다. 자신과 직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골라보는 것이다. 그땐 꿈이 없는 아이가 없었다. 새학기가 될 때마다 만들어서라도 꿈을 적어내야 했기 때문에 멋진 어른이 될 자신을 기대하며 성장하려는 어른들의 배려였을까? 그래서 그토록 꿈을 크게 가지라고 독려했는지 모른다. 자라면서 아는 게 많아진 우리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직업을 꿈꾸지 않는다. 꿈이 작아진다기보다 자기가 가까워지는 것일 테다. 이런 성장 환경 탓일까? 우리는 다 커서도 꿈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느낀다. 그것도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만 할 것 같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꿈이 없다는 건 꿈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꿈 없이 못 사는 거라면 본능적으로 갈구했을 테니 말이다. 고로 이만하면 잘 살고 있나 봐. 속 편하게 여겨도 좋지 않을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엇이 내게만 없는 것 같을 때 그 무엇을 찬찬히 살펴보면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꿈이라는 말의 뜻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뤄야 하는 것이 아니어도 꿈이 될 수 있다. 일을 마친 후 하고 싶은 것, 주말에 가보고 싶은 곳, 올해의 버킷리스트, 역시 오늘의 꿈, 이번 주의 꿈, 올해의 꿈인 거다. 꿈이 없어 고민이라던 시청자 또한 여러 꿈을 꾸고 있을지 모른다. 꿈이라는 말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작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는 뜻도 있다. 보통은 꿈깨처럼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나는 이루지 않아도 좋을 꿈이라고 멋대로 쓰기도 한다. 이 이루지 않아도 좋을 꿈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른바 헐렁한 꿈, 아담한 작업실 겸 가게를 꾸르는 일이 그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일본어 경시대회에서 훗날 작은 상점을 차리고 싶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교무실로 불려가 꿈이 작다고 혼이 났던 일화가 기억난다. 쉬는 날 부모님의 장사를 도우며 거리에서 설문조사 응답을 받아낸 아르바이트를 해보며 손수 만든 책과 엽서를 들고 프리마켓에 참여하며 휴가 간 책방지기 대신 책방을 며칠 봐주며 상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실제로 가게 주인이 되어볼 생각이 옅어졌다. 그런데도 누가 꿈이 무엇냐 물으면 주섬주섬 품 안에서 이 꿈을 꺼내어 펼쳐본다. 그러면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 동화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듯 마음이 포근해진다. 간직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꿈도 있는 셈이다. 꿈을 일부러 갖지 않아도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검사받지 않고 꿀 수 있어서 어른들은 좋은 시절이다. 아마도 내가 하는 일, 강연까지 1시간은 남은 시각, 객석 가장 뒷줄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준비해온 발표를 꺼내들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잘 마무리하자고 널찌는 심정을 추슬러 보는데, 아,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자료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연신 입만 쩍쩍 벌어졌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처하면 나는 하품이 났다. 운동의 날 쪼그려 앉아 달리기 차례를 기다릴 때면 졸음을 쫓기 바빴다. 자가 출판을 하고 나서 우연히 소규모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안 해본 일은 재미있게만 보여서 도전하지만 대학 졸업과 함께 잊고 산 내 발표 울렁증이 건지함을 확인한 자리였다. 또래 책방 주인에게 다시 하면 성을 갑니다 란 말도 했다. 그래놓고는 옛 7번을 더한 게 나다.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다음엔 잘하겠지. 돈도 주잖아? 하지만 웬걸 똑같았다. 세상엔 극복할 수 없는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참을 따름인 것이다. 강연일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오면 이 강연을 수락한 과거의 나를 향한 원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2주 남으면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몸이 아프고 사고가 정지한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이 아무것도에는 강연 준비도 포함된다. 정신을 부여잡고 뭐라도 만들어가기는 하는데 청중 앞에 나서는 순간, 그러니까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하는 순간 내 영혼은 나를 홀연히 떠나간다. 분명 입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건만 정작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내가 아닌 기분이다. 그러다 강연이 후반부를 향해 갈 무렵 한순간에 정신이 돌아온다. 머리가 쭈뼛 선다. 이거 참 해볼만하니 끝나가네. 가만,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이런 주제의 강연을 마치고 나면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나를 휘감는다. 심지어 해볼만하다는 생각마저 은근히 든다. 마지막이라며 청중 앞에 서놓고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또 다른 강연 제안을 수락하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듭하며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는 내가 강연을 아주 망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못해도 아량으로 넘어가 줄 만큼의 못함이라는 것. 청중이 항의를 하거나 주최 측에서 아쉬움을 표현한 적 아직 없다. 항의를 할 정성을 보이기조차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다른 하나는 강연 좀 못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단지 좀 창피하고 좀 머쓱하고 좀 그럴 뿐. 어떤 날엔 이 깨침을 얻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생각이 든다. 못한다고 여기는 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에 나를 던지고서 못해도 이 정도라는 걸 재차 알려주는 중이라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멋지게 극복해내는 사건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에만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른다. 잘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역시나 썩 잘하지 못하고 그저 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는 게 현실인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라면 극적인 재미가 없다고 관객에게 처참히 외면당하겠지만 삶은 이렇게도 굴러간다. 잔잔하고 시시하게. 그리고 나는 잔잔하고 시시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보다가 깜빡 졸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도 준비한 내용의 반 이상을 후다닥 쏟아내고서야 평정심을 되찾았다. 청중은 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서른을 갓 넘긴 아이의 퇴사 얘기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신 덕분에 큰 탈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후 말하기를 업으로 삼는 친구가 묘책을 일려주기를, 진행자를 두고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면 부담이 줄어 덜 긴장될 거란다. 마지막 강연은 끝났는데 어째서 귀가 솔깃한 것일까? 나를 버티게 하는 말. 중년의 여자가 21살의 여자에게 말한다. 우리도 아가씨 같은 20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이 들 생각하니 끔찍하죠? 어린 여자는 대답한다.
빨리 그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덜 힘들 거잖아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중년의 여자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중얼거린다. 생각해보니 어려서도 인생이 안 힘든 건 아니었어. 올 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 한 장면이다. 가슴 한구석에 담아두고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매회 넘쳤는데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른 건 지금 내가 힘든 탓일까? 중년 여자의 말을 따라 새삼스레 지난 날을 더듬어 보니 20대 초를 관통하던 말이 스쳤다. 홀로 상경한 20살, 좁고 딱딱한 기숙사 침대에 누워 엄마가 보내준 꽃무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나는 자주 입안에서 이 말을 굴렸다. 외로움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저버려서야 되겠니? 운 좋게 서울권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냈으나 몇몇 선생님이 서울로의 진학을 완곡하게 반대하셨다. 가정 형편을 고려해 주거비 안 드는 지역 대학으로 보다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과에 가는 편이 좋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나 역시 막상 가려니 겁이 났으리라. 가도 되는 걸까? 두렵기도 했으리라. 그러한 심경을 눈치채셨던 걸까? 주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외로워서 하고 싶은 것을 저버리고 싶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문장을 꺼내 읊조렸다. 외로웠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저버리고 싶어졌기 때문에. 꽤 큰 규모로 열리던 학과 행사의 기획부를 맡아 이끌 당시엔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내가 잘 해내야지 어쩌겠느냐? 넌 아빠의 말을 과제와 공모전 준비에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며 어느 기업의 홍보 기자로 활동하던 때엔 지금 이 순간은 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넌 동료의 충고를 붙잡고서 약해지지 말라고 나를 다그쳤다. 여행지에서 컨디션과 기분이 평균 밑을 맴돌던 내게 친구가 참다 못해 건넨 충고. 계기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는 한동안 좌우명처럼 지니고 다녔다. 그 시절 그런 말들을 걸어모아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버텼다. 누군가의 등 뒤로 숨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버티는 날만 잊지 않았다. 놓아버리고 도망친 날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날도 안간힘 쓰지 않은 날도 수두룩했다. 지금이라고 해서 버티는 나날이 이어지는 건 아니듯이. 하지만 요즘의 나는 드라마 속 중년 여자처럼 버티고 있다. 한동안 늪에 빠진 것도 같았고 도저히 달아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도 같았다.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에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겪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심정이었다. 흔히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만 갈 뿐 절로 달라지는 건 없다.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파해야만 시련을 빠져나갈 수 있다. 자기 몫의 삶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숨막히던 열기가 누그러들 즈음 잊고 있던 사실 하나가 뒤통수를 때렸다. 나는 쉽게 해낸 적이 없다는 것. 어떤 일인 건, 어떤 상황이건 남들보다 배로 괴로워하며 헤쳐나왔다. 그걸 홀랑 잊어버리고 이번만 힘든 것처럼 굴고 있었다. 이번만 이다지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도리어 기운이 났다. 궁극엔 어떻게든 수많은 난관을 넘어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난관에 다다랐다는 거니까. 영화 우리 20세기에서 사춘기 아들을 둔 싱글맘 도로시아는 병원에서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온 20대의 애비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지금이야 정말 힘들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금찬하죠. 그래봐야 또 힘들어지지만 어쩐지 웃음이 나는 위로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달래진다. 이 말을 내 상황에 맞춰 바꿔보면 이러하리라. 매일 어떻게든 살아내다 보면 이 시련도 결국엔 끝이 날 거야. 그래봐야 버티며 나는 시기가 또 찾아오겠지만
지금은 이 어둠에도 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기로 하자. 다음 고비가 오면 그땐 이번 고비를 넘겼던 나를 떠올리기로 하고 못할 것 같다. 이번엔 정말 못할 것 같다 하며 하루를 나는 요즘도 그러고 보면 능선을 오르는 중인지도 모르지. 내가 좋아하는 질문. 대화를 나누다 친구가 무심코 꺼낸 말에 놀랐다. 기억나? 학교 다닐 때 내가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친구는 당시 자신이야말로 나의 말에 놀랐단다. 뒤짚어보니 비슷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다. 스님이 강의하던 교양 수업에서 단체로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다. 같은 수업이 열린 다른 캠퍼스의 사람들도 한데 모여 산자락에 자리한 절이 북적였다. 저녁쯤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이 되어 법당에 모여 앉아 유서를 써보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 차례가 되어 읽을 때 팀원들이 눈을 휘둥그랬던 채 일제히 나를 쳐다본 기억이 난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래, 그랬다.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산다. 같은 어디선가 주어들은 문장을 품고 다녔던 것도 같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니,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니. 20살 언저리 나는 죽음을 몰랐거나 소중한 것을 몰랐거나 둘 다이거나.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래 살고 싶다. 가능한 한 건강하게 오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몇 달 전의 일이다. 늦은 밤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원형 탈모가 생긴 걸 발견했다. 심지어 얼굴에서 가까운 부위. 그 순간 그날 하루가 삽시간에 지나가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며 하루를 이렇게 보낸 걸 후회할 것? 이란 생각이 난데없이 나를 엄습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깨어있는 동안에 컴퓨터만 들여다본 지 몇 달째. 내 꼴과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걸 인지하면서 모른 척 한 지도 오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 증상이 지금의 삶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그걸 잊고 영원할 것처럼 보내고 있었다는 현실을 일깨워준 거다. 등골이 서늘했다. 이후 빗길을 걷다 크게 넘어지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걸었을 뿐인데 순식간에 발이 미끄러져 벌어진 사고였다. 머리까지 부딪힌 것 치고는 경미한 부상만 입어 운이 좋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바로 그 이후로 아찔했다. 불의 사고나 사건으로 당장이라도 이런 생이 끝날 수 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사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게 와 닿는다. 하필 언젠가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궁금한 이야기 Y를 챙겨봤기 때문일까? 고속도로를 달리다 맞은편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쇠덩이에 맞아 즉사함. 결혼을 앞둔 사람이 사연 같은 걸 보고 나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처럼 누군가에게 예고 없이 들이닥친 불운을 다루었다. 아마 그 즈음부터일 때다. 거의 날마다 자문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늦잠으로 아침이 허망하게 지나가버려 아예 오늘을 망쳐버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잠깐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면? 일이 마음처럼 안 된다고 창밖에 어둡게 해지도록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는데 이대로 괜찮겠어? 어떤 일에 과도하게 마음을 쓰고 있음을 지각하고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무언가를 무척 괴로워하며 하다가 문득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몇 번이고 실수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을 때처럼 화들짝 놀란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얼마나 쉽게 잊고 사는지 내 어리석음에 고개를 젓는다. 죽는 건 어떤 경우라도 아깝고 아쉬울 테지만 죽으면 후회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보다 잘 살고 싶어 묻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면? 이 질문에 답을 고르자면 잘 사는 게 어떤 건지 알 것만 같다. 조금은 잘 살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나를 유난스럽게 볼지라도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JS였습니다. 감사합니다.